비가 막 쏟아지는 여름철에 네. 달리는 빗길 교통사고가 위험할까요? 네. 아니면 꽝꽝 얼어서 이제 사람도 금방 미끄러지는 빙판길 교통사고가 위험할까요? 빙판길이 위험하죠. 빙판길이죠. 당연히 위험하죠. 근데 우리는 빙판길을... 퀴즈를 내고 빙판길이지. 우리는 빙판길을 생각하는데 네. 오늘 빗길이란 말이야. 아, 그러네. 아, 정확히 함정 있네. 함정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보통 빗길에서 사고가 적고 빙판길이 많을 것 같은데 네. 빙판길은 사람들이 좀 더 주의하고 조심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아, 네. 그러다 보니까 2018년 통계를 보면 빗길에서는 518명이 사고로 젖은 노면에서는 이제 사고가 발생했는데 네. 설이나 결빙 시에는 24명으로 거의 20배 차이 날 정도로 우와, 그래, 이렇게 많이 차이 나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사망자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이렇게 사고가 딱 났을 때 치명상을 입을 확률도 그만큼 높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작년 여름이죠. 이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정도의 교통사고를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네. 이 빗길 미끄럼의 사고 치사율이 일반 교통사고의 3배가 넘게 높았고요. 네. 저런. 중상자 발생률은 1.8배나 높았습니다. 네, 그만큼 중상자 발생이 많이 되다 보니까 사망자가 높은 거여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야, 빙판길이 더한 줄 알았더니 몇 배 차이로 빗길 사고가 빗길도. 더 그러네요. 네. 저희가 영상을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 바로 보면서 얘기 지속하겠습니다. 네. 이게 빗길에서 미끄러져 버려요. 와. 이게 지금 1차선에서 나타난 흰색 승용차가 미끄러지죠. 네. 저거 보세요. 네. 이렇게 순식간에 차선 네 개를 그냥 세상에. 그 주변에 있는 차들은 또 저렇게 미끄러져요. 네, 저렇게 미끄러져서 가드레일까지 들이받은 건데요. 네. 두 번째 영상도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두 번째 영상에서는 차선을 바꾼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회전하다가 부딪히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네. 네. 지금 화면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아까 이어지는 사고 뒤에 붙이는 거 보면 당황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까지 있었거든요. 아, 네, 그 정도로 아주 위험한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핸들도 네. 마음대로 조작이 안 되고, 그죠? 그러니까 저게 막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상스키 타듯이. 그렇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제동거리만 길어진다라고 걱정들 하시는데 지금 차를 보면 옆차선으로 막 넘어갔지 않습니까? 네. 앞뒤의 제동거리뿐 아니라 좌우에 어떤 그립력이라고 하는데 옆으로 미끄러지면서 차량이 중심을 잃는 거거든요. 네. 타이어하고 도로 면 사이에 물이 고이면서 수막 현상, 수상스키 타듯이 딱 떠서 쫙 날아가는. 저희 이제 자동차 전문가들은 차가 날아간다고 표현하거든요. 떠서 가기 때문에 수상스키 타면서 방향 전환 당연히 안 되고 쭉 안 돼, 밖으로 힘들죠. 밀리죠. 네. 네.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 점점 빨라질수록 저렇게 수막 현상이 더 심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물의 깊이, 그다음에 주행 속도, 그다음에 타이어 트레드의 마모가 얼만큼 됐나 세 가지가 같이 연관이 있는데요. 결국 보통 시속 60km 미만의 저속에서는 웬만큼 정상적으로 트레드가 남아있을 경우 수막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요. 네. 80km 이상에서 조금씩 발생하기 시작하고 보통 100km 넘어서 마모율이 좀 있는 경우에는 수막 현상이 대부분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통 고속도로에서 일단은 뭐 비가 조금 올 때는 20% 감속하고 제동거리도 길어지기 때문에 앞차고의 거리도 50% 이상 늘려서 운전을 해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